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주의 일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손 소독을 비롯해 너도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한 위생관리에 나섰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 우리 아이에게 찾아오진 않을까 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저희 애들이랑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뭐 마트 이런 데도 자중하고 있어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아이들의 등온과 동시에 발열 체크를 하고 체온이 37.5도를 넘어갈 경우 부모에게 연락해 하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등온할 때 우선 발열 체크 먼저 실시하고 손소독제 사용 후에 등원할 수 교실 안으로 등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자주 만지는 장난감과 교실 내부는 수시로 소독해 청결을 유지합니다. 하루에 보통 두 번씩 하고 있고요. 아침에 하고 그리고 오후에 애를 낮잠 자는 사이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 애들이 학원하게 되면 그 당직 선생님이 마무리 소독하고 이제 퇴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감염병을 우려해 등원을 하지 않는 어린이의 경우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서 이게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기가 마스크 벗고 막 뛰어놀고 그렇게 그러고 싶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리에선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제주공항 택시 정거장엔 손님을 찾는 빈차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택시가 지금 빈차 여기 줄 서 있을 때 보통 빠르면 15분에나 20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그 비행기도 들어와도 손님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빠져나가는 시간이 최하 50분에서 1시간. 외출을 삼가하는 것 같고 시내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체증이 일어나던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도 항시 교통 지정체가 일으키죠. 마트, 대형 마트가 있기 때문에 막히는 도로죠. 그런데 이렇게 한산하질 않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택시기사는 60년대 보릿고개를 다시 맞는 느낌입니다. 오늘 제가 6시 40분부터 운행했거든요. 한 번 콜 받아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이 시간까지. 그전 같으면은 개인 한 분당 한 다섯, 이 시간까지 한 5건에서 7건은 들어오거든요. 기사 한 분당. 근데 이제 뭐 2시가 다 됐는데 뭐 한 번 콜이 들어오질 않네요. 한편 외식은 줄어들고 배달업계의 주문량은 크게 증가했는데요. 오히려 저 배달 매출 같은 경우 한 20, 30% 정도 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도내 한 배달 대행 업체의 하루 배달 접수는 3,600여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비해 800건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배달은 늘었지만 고객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더 줄었는데요. 네, 손님. 주문하신 음식 문 앞에 놓고 갑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문 앞에 놓고 SMS나 아니면 전화로 연결을 해서 문 앞에 놓고 가니까 맛있게 드세요라고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한데 뭐 저희 기사님들은 크게 뭐 그게 그것도 저희 일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결을 위한 도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지나가는 그 바람처럼 빨리 지나가서 그 살기 좋은 제주도가 되기를 제주도민으로서 바라는 뿐입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이 도내 관광업계는 물론 우리들의 일상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제주가 되길 바랍니다.